네, 지금 작업하고자 하는 애프터 이펙트는 이렇게 로고 제작이 된 건데요.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플레이 해보면, 아, 여기서는, 쉐입이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 형태로 이렇게 동그라미가 올라오는 모습과 햇살이 뻗어나가시는 모습을 트림 패스와 리피터를 활용해줬고, 여기 아랫부분도 이렇게 리피터를 활용해서 만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해피데이라는 글자는 포지션과 오퍼시티를 변형을 줘서 애니메이션을 완성했습니다. 자, 이 작업을 한번 작업해 보려고 하고요. 자, 일단 새로운 도큐먼트 프로젝트에서 뉴 컴포지션을 하나 준비해서 해보겠습니다. 뭐 크기는 HDV 방식으로 29.97 프레임, 전체 길이는 한 뭐 100 프레임 정도로 해서 하겠습니다. 자, 종이 컴포지션 세팅 들어가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노란색으로 좀 이렇게 선택하고 해볼게요. 오케이. 자, 여기에요. 중심을 나타내줄 수 있는 여기 타이틀 액션 쉐입, 안전 쉐입을 이렇게 열어주게 되면 중심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앵커 포인트를 잡기가 수월합니다. 십자가가 있는 상태고요. 자, 먼저 쉐입을 만들고자 하는데 사각형 쉐입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렉탱글. 그래서 렉탱글을 아래쪽에다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렉탱글은 필 컬러 없음, 그리고 스트로크 컬러를 주는데 10픽셀에 빨간색으로 스트로크를 줬습니다. 자, 여기에요. 원을 하나 더 그려보겠습니다. 원을요, 요 가운데 여기 십자 있는 데서 한번 원을 그려볼까요? 자, 여기서 정중앙에서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앵커 포인트 0,0 되는 이 지점에서 원을 그리다가 컨트롤을 누르면 정원이, 가운데부터 원이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쉬프트를 눌러서 정원을 그렸습니다. 자, 원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현재 만든 이 컨텐츠를 Add 버튼 눌러서 두 개의 쉐입을 머지 합쳐서 다른 효과를 만들려고 합니다. 불린의 효과를 하려고 하고요. 머지 패스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 살펴보면 엘립스와 렉탱글이 머지 패스가 적용이 됐는데, 머지 패스를 펼쳤을 때 모드가 Add로 되어 있어요. 얘를 차집합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엘립스의 위치로서 애니메이션의 변화를 한번 줘볼게요. 자, 엘립스를 펼쳐서 엘립스 자체의 포지션은 트랜스폼 엘립스입니다. 여기에서의 포지션이, 자, 여기 홈에 갔을 때, 즉 0프레임에서는 엘립스가 사각형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지금은, 아, 즉 해가 떠오르기 전인 상태가 되고 있고요. 자, 이번엔 내가 원하는 프레임에 갔을 때, 자, 원하는 프레임은 적당히 한 9프레임 정도 가겠습니다. 9프레임 정도 왔을 때 엘립스의 포지, 아, 그 전에 스톱워치를 눌러야죠. 0프레임에서 스톱워치 눌렀고요. 9프레임 갔을 때 해의 위치가, 즉 엘립스의 포지션이 이렇게 올라가집니다. 이때, 아, 이때 보세요. 약간 넉넉하게 더 크게 올라가시고요. 그 다음 프레임 한 13프레임 정도 왔습니다. 자, 여기서는 엘립스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져서 반 원 정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만 더 가볼까요? 16프레임 정도 왔을 때, 16프레임 왔을 때 올라가지는데요. 엘립스가 조금만 올라가지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위치를 찾겠습니다. 18프레임에 왔을 때 내가 반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치를 잡았어요. 자, 애니메이션을 살펴보면, 자,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올라갔다가 튕겨지도록 포지션의 위치 변화를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엘립스 여기는 잘 됐습니다. 태양이 솟아나는 건. 자, 애니메이션 다시 한번 봐보면, 자, 태양이 솟아올랐고요. 자, 이번엔 얘가 햇살이 뻗어나가는 이 모습을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듭니다. 자, 현재 아까 만든 레이어는 이름을 선이라고 주고요. 자, 새로운 레이어는, 자, 이때요. 태양의 위치, 십자가가 어디에서 하면 좋으냐면 포지션 전체가 이왕이면 여기 아래가 이렇게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선을 그리는 것이 작업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자,
자, 여기에서 한번 작업을 진행을 해볼게요. 자, 선을 그리겠습니다. 펜툴로. 자, 여기가 지금 앵커 포인트입니다. 여기서부터 나는 선이 뻗어나갈 거다 라고 선을 하나 그렸어요. 자, 이름 관리 한번 해볼게요. 라인이라고 작업을 했고요. 자, 얘를 펼쳐서 직선의 모양이니까 컨텐츠를 끝부분을 약간 둥그렇게 하기 위해서 스트로크 펼쳐주고요. 스트로크에 라인 캡을 라운드 캡 둥그렇게 자 둥그렇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모습이 되고 있고요. 만들어진 모습을 애니메이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자, 태양이 약간 올라져 있는 모습 한 12프레임 정도 아이고, 12프레임 정도 갔을 때 12프레임 정도 갔을 때 여기에 트림 패스 효과를 줄려 오릅니다. 자, 현재 선에 애드 버튼 누르시고요. 트림 패스. 자, 트림 패스 펼쳐서 엔드 부분에 수도밭을 눌러서 엔드가 0%입니다. 자, 16프레임 정도 갔을 때 엔드가 35%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선이 35% 좀 나타나십니까? 자, 요 지점에 왔을 때 스타트를 0% 주고 그리고 한 4프레임 정도 더 간 20프레임에 갔을 때 스타트를 35%라고 하면 짤막한 선이 보여졌다가 그 선이 지워지는 이러한 트림 패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트림 패스를 옵셋 값의 변화를 줘볼게요. 12프레임에서는 옵셋이 0%인데 얘가 20프레임에 갔을 때는 흘러갈 수 있도록 옵셋의 값을 넉넉하게 줬습니다. 자, 그럼 얘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선의 두께가 다르게 이렇게 흘러가지고 있어요. 재밌네요. 자, 태양빛이 이렇게 물결 무늬처럼 만들어지도록 트림 패스를 완성을 했고요. 자, 현재 컨텐츠의 리피트 반복을 한번 줘보려고 합니다. 자, 중간에 선이 보이는 선에서 위치 잡아볼게요. 리피터입니다. 즉 애드 플러스 하시고 리피터 반복을 하겠다. 리피터는 기본적으로 3개인데 7개를 반복을 하고자 하고요. 트랜스폼 리피터를 펼쳤을 때 포지션이 100,0을 X좌표 100을 간다는 거죠. 0,0 아직 포지션의 위치는 변화가 없고요. 요 앵커 포인트, 요 앵커를 중심으로 로테이션을 주겠습니다. 30도씩 회전해라 라고 했더니 30도 즉 6칸 368, 180도를 회전한 겁니다. 그러면서 총 7개 본인의 개수를 포함한 개수예요. 카피는 자 그래서요. 자 여기를 좀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면 태양이 솟아나면서 짠 뻗어나가는 이러한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요거를 약간의 텐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자 라인을 U 눌러서 애니메이션 설정된 것에 요 옵셋만 F9 눌러서 이지 줄게요. 자 그리고요 인 아웃 설정 한번 해볼까요? 12프레임에 와서 Alt 대괄호 열기. 자 20프레임에 가서 Alt 대괄호 닫기. 자, 요 레이어를 하나 복사하겠습니다. Ctrl D. 복사한 레이어는 약간 시간 차이를 줘서 한 18프레임 정도에 와서 대괄호 열기. 인지점을 옮겨주겠다는 얘기고요. 자,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면 자, 태양이 솟아나고 빗줄기가 뻗어나가는 재밌네요. 자, 이렇게 해서 줄기까지 완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우리가 아래쪽에 줄기 한번 완성해볼까요? 플레이를 해보면 아래쪽 요 선을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레이어를 작업을 하는 거예요. 쉐입 레이어죠. 자, 펜툴로 어디다 만드냐면 이렇게 지금 태양이 보여지는 부분 쉬프트키를 눌러서 수평선을 하나 만들어주고요. 요 선은 선이 약간 얇았으면 좋겠습니다. 컨텐츠 쉐입의 스트로크에 가서 선의 두께를 조금 줄여볼까요? 한 5 정도로 한번 줄였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잘 됐고요. 끝부분의 모양도 라운드 캡 해서 동그란 모양을 작업을 했습니다. 자 라인 쉐입을 복사를 할 건데 수평 뒤집기 리피터를 하면서 리피터를 나는 두 개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리피터에 대한 트랜스폼을 펼쳤을 때 X좌표 0, Y좌표 0 자기 자리에 그대로 복사가 된 거죠. 이거를 스케일의 링크를 끊고요. X축으로 마이너스 100% 하게 되면 뒤집어집니다. 자 결국 이렇게 자 여기까지는 됐고요. 자 그런데 얘가 트림 패스로 선이 점점 나오게로 한번 작업해 볼게요. 자 쉐입에서 컨텐츠에서 한번 해볼게요.
애드 버튼 눌러서 트림 패스 트림 패스를 주는데 시가 시작의 위치는 한 15프레임 정도에 세볼까요? 15프레임 트림 패스에 아니요, 그 조금 전에 세보겠습니다. 한 11프레임에서 트림 패스에 엔드에 스버치 눌러서 0%가 됐고요. 이번에 10프레임 더 가서 21프레임에 갔을 때 엔드는 100% 다 보여져라 라고 한다면 이 선은 이렇게 찐 하고 나타나지는 형태가 되고 있고요. 리피터가 두 개로 됐기 때문에 그 더군다나 X좌표로 마이너스 100을 줬기 때문에 반대편 해가지고 미러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리피터를 한 번 더 줘보겠습니다. 자, 컨텐츠를 선택해서 리피트, 리피터. 자, 두 번째 리피터는요. 자, 개수를 카피, 개수를 한 다섯 개 정도 줘볼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리피터가 될 거냐, 반복이 될 거냐. X좌표 0, Y좌표 0. 자, 얘를요. Y좌표를 조금 내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Y좌표 쪽으로 얘가 내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요. 나는 스케일의 스톱워치를 끄고, 그러니까 XY 링크를 끊고 X축으로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이때 이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서 예쁜 모양을 찾아주십시오. 이 모양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를 21프레임 정도 됐을 때 나는 포지션에, 즉 반복되는 포지션에 스톱워치를 누르고 11프레임에 갔을 때 위에서부터 점차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Y값을 0을 줬어요. 자,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때 약간의 텐션을 주기 위해서 끝부분에 이지 아웃 한번 줘볼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아 이지 인을 줘야겠죠? 키프레임 어시스턴트 이지 이지 인. 자, 완성된 영상을 한번 보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재미나네요. 자, 이번엔 글씨를 한번 써볼까요? 해피데이라는 글자 하나 써보겠습니다. 자, 타이틀로 내가 영상이, 즉 로고가 정확하게 나타나길 원하는 부분에 가서 글씨 쓰겠습니다. 해피데이. 위치 잡아볼까요? 자, 이렇게 해피데이라고 글자를 좀 써봤고요. 자, 내가 모습이 잘 나타나길 원하는 부분에 가서 30프레임 정도 가볼게요. 30프레임에 오, 요 느낌 좋아요. 여기에 해피데이의 포지션을 열고 포지션에 스톱워치 눌러주고요. 아, 그리고 나는 한 15프레임 정도에 갔을 때 이 해피데이라는 글자를 위로 이렇게 올려준다면 자, 이렇게 해피데이 밑으로 살짝 내려오는 글자가 완성이 되고요. 아, 얘는 시작 부분을 조금 강조하고 싶어서 이 부분에 이지 아웃을 줘볼까요? 컨트롤 시프트 F9. 자, 그 다음에요. 글자가 그냥 무조건 나타나지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퍼시티 투명도 조절해 볼까요? 쉬프트 T 해서 오퍼시티 설정 부분도 같이 열었습니다. 자, 처음 오퍼시티가 0% 이다가 나는 쭉 내려간 요쯤 여기서 다시 100%가 되겠다 라고 한다면 얘는 내려오면서 이러한 애니메이션이 완성되겠습니다.